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제가 처음으로 실시간에 본다고 나름 공부해봤는데요. 그래,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또 채팅도 쳐주시고, 다육이 이름도 알려주신 이웃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공부 더해서 이웃님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수다도 떨면서 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했는데, 아, 이거 쉽지 않네요. 막 당혹스러워서 막 어찔어찔하던데요. 저기 그 채팅 글씨가 잘안 보였어요. 솔직히 당혹스러워서. 그래서 이거 어저께 업어온 거 그냥 이렇게 이름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그 분갈이 할때또 여쭤보든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좀 전에 이웃님이 알려주신 정야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어느 분은 백모단이라고도 알려주셔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제가 이름표를 정야라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정야. 얘도 정야 같아요. 그러면은 얘도 같은 것 같은데요. 얘는 잎이 조금 퍼져 있고 얘는 조금 오므러들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러운지 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 뒤로 갑자기 버퍼링이 일어나서 이름도 제대로 못 적겠네요. 이웃님들이 알려주셨을 건데. 그리고 요거는 로라. 이거 로라, 이 꽃대가 이렇게 두개 양쪽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얘는 이제 이웃님이 알려주신 거, 부용. 이거, 이게는 목대는 하나인데 얼굴은 세 개예요. 그래서 튼실한 걸로 다가 골랐고요. 얘도 뭐야? 치와와. 치와와. 아우, 글씨를 막 흘려서 주셔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얼굴이 네 개? 네 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착한 가격이라 업어왔고요. 예. 얘도 금은 아니지만 얘 너무 매력에 빠져가지고 얘도 눈에 보여서 야곱새니, 금은 아니지만 이것도 늘어지게 잘 키워보고 싶어서 분갈이를 엊그저께 했지만 다른 거또 이렇게 어저께 또 업어왔습니다. 예, 얘는 저기 뭐더라? 이것도 이유님이 알려주신 거, 라일락. 라일락, 이거 색감이 정말 보랏빛나고 은은한 예쁘죠? 또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맵이나, 맵이나 이거 저도 500원짜리, 이웃님들 500원짜리 막 다육이를 사셔서, 저는 여기 시내 가보면은 농장 가도 500원짜리가 없어요. 최하 1,000원이지. 근데 어제 농장 거기에는 정말 500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두개 골랐습니다. 튼실한 걸로. 그래서 얘는 여기 자구가 이렇게 조그맣게 밑에 있고요. 그리고 얘는 무슨 철한 것 같긴 한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표가 없고요. 그래서 얘가 얘랑 같은 건데, 이렇게 잘 자구들이 많이 나오게끔 잘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 이름을 모르는데 보니까 다른 거는 꽃대 올라와서 어마어마하게 꽃대도 찰랑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일부러 꽃대 안 올라온 걸로 튼실한 걸로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본 건데 이거 신기하죠? 바위설 같은 느낌? 이거 새구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예요, 보니까. 신기합니다. 그래서 얘도 좀잘 키워보고 싶어서 업어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가면은 무조건 데려와서 걱정입니다. 저도 제대로 된거 대품을 한두 개씩만 갖고 오면 좋으련만 꼭 이렇게 저렴한 걸 사와가지고 잘못 키우고 헤매는지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숫자가 많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그래서 고수 되려면 모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키우면은, 대품으로 되면은, 키울 수 있으면은, 고수가 되는 길인데, 이웃님들은 저 고수 아니에요. 고수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후한 점수 주시네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여름엔 많이 힘들었으니까, 올 여름에 잘 나면은, 조금씩 나면 이제 고수의 길로 가겠죠? 그래서 열심히 얘네들 잘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남은 휴일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